이거 난로도 그냥 먹더라고요. 아우, 난로는 못 먹겠어, 난로는. 저는 왕창에는 난로도 먹어봤어요. 어, 진짜요? 네. 그냥 뭐 좋다니까. 뭐, 먹는 거예요, 그냥. 네. 어, 생으로요? MBN 나는 자연이다. 이승윤입니다. 윤택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! 식사를 준비하러 가는데 어, 또 깜짝이야. 봐봐, 봐봐. 어디, 어디, 어디? 어디, 어디? 아우. 어머, 어머. 이거 웬일이야? 어이, 볼에 쌌네, 이거. 안 되겠네. 볼집을 제거해야지, 저거 오늘. 그니까요, 한적 같은 산골이 북쪽이니까 얘들이 바짝 경계하는 모양인데요. 윤태 씨를 우선 기다려. 예. 에? 볼에 쏘면 안 되니까. 예. 우선 기다려. 조심하세요. 예. 예, 산에 살면서 자주 겪는 일이지만 뭐 긴장되기는 매번 마찬가지죠. 와, 볼이 엄청나게 많이 붙었네 이거. 어디? 아우, 생각보다 꽤 큰데요?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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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조심하세요. 어유, 여기 또 있네 보리. 이야. 어디? 야, 여기저기 많이 두셨네. 진짜 눈에 띄어서 다행입니다. 어이구야, 많네. 생각보다 많네. 네. 어이구, 어떻게 해? 보리 많아요. 여기 이제 검은 거, 요런 거는 애벌레이고, 이거. 예? 이거 하얀 집 있는 데는 애벌레가 들은 거예요, 이거. 자, 이제 우리 얼른 가서 이제 배고프니까 점심이나 좀 해 먹읍시다. 네, 네. 자, 이제 맘 놓고 식사해도 되겠네요. 고추 따시는 거예요? 네, 고추 따는 거예요. 점찍에. 아이고, 이제 재료 준비가 다 된 거죠, 이제? 예. 네. 어우, 김치도 아주 큰 거 내오시고. 김치 청국장 끓일 거예요.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. 엄청 좋아합니다. 예. 예. 이거 하나 먹어봐도 될까요? 네. 네. 먹어보세요. 아, 김치가 아주 맛있어 보여요. 네. 네. 그쵸, 그쵸. 이 이렇다 할 먹거리가 없을 때는 김치만큼 요긴한 게 없죠. 에이. 이것저것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보신다는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닙니다. 그 새우젓 좀 주세요. 새우젓. 이거는 양념된 새우젓 네. 같은데요? 네, 양념된 네. 새우젓. 네. 양념장에 넣어보니까 맛이 더 괜찮더라고요. 오이도 한번 넣고 해볼까 하나요? 맛있다고? 예. 네. 해보는 거예요. 맛이 있나 없나. 아, 그냥요? 예. 네. 맛이 괜찮다면 좀 넣어서 해먹는 거고 맛이 없으면 안 넣고 그냥 김치찌개만 해먹는 거죠. 청국장 넣고. 청국장 네. 김치찌개야 뭐 저도 많이 먹어봤습니다만 오이는 거는 또 아삭아삭 할지도 몰라요 이게. 예? 네? 뭐 이렇게 도전을 많이 하시구나. 그러게, 오이가 들어간 청국장이라 이게 또 구수할지 상큼할지 좀 감이 안 잡히는데, 그죠? 자, 사연에는 이렇게 엉뚱한 일들이 재밌으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온갖 불편을 감수하시고 산에 살고 계신 거죠. 손 다치셔가지고 네. 좀 많이 불편하시겠어요, 네. 그죠? 좀 불편해요. 그죠? 네. 굉장히 그 네. 속상하셨을 네. 거예요, 그죠? 그렇죠. 당시에? 네. 아휴. 정말로 지금 그래도 뭐 해먹어야 사니까 네. 안 해먹을 수는 없죠. 해먹어야지. 자, 호박전을 한번 부쳐봅시다요. 네. 야, 근데 이렇게 큰 호박전은 제가 처음 보는데요. 아, 시골에서는 이렇게 다 부쳐 먹어요. 이야, 노릇노릇하니 맛있겠는데요. 네. 호박전이야 뭐 이대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, 정말로.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. 여기에 특별한 고명이 얹어질 거거든요. 그건 뭐 하시려고요? 아, 이걸 한번 빼보게. 지금 식사 안 하시고요? 네, 이거 볶아서 뭐 같이 먹으면서 한번 해보지. 아, 볶은다고요? 네. 아니, 그거 드셔보셨어요? 아, 이거는 안 먹어보고 왕탱이 보는 먹어봤어요, 여기 와서. 근데 볶아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. 근데 이걸 한번 어디 먹을 수 있으면 먹는 거고 못 먹으면 버리는 거고 그렇지 뭐. 네? 한번 해봅시다. 벌집도 식탁에 등장할 줄 몰랐는데 이게 아, 벌 애벌레가 고단백 식품이라고 하긴 하던데 아, 그래도 선뜻 이게 입에 넣기엔 좀 힘든 비주얼이잖아요 이게.
이거 난로도 그냥 먹더라고요. 아우 난로는 못 먹겠어. 난로는 저는 왕태는 난로도 먹어봤어요. 어 진짜요? 네. 그냥 뭐 좋다니까. 뭐 먹는 거예요 그냥. 네. 아 생으로요? 고수예요. 요거 한번 드셔보시오. 이거. 이거요? 네. 응? 안 먹은 거 같은데? 딱 걸렸네, 딱 걸렸다. 누굴 속여 진짜. 안 먹었잖아요. 예? 어? 손에 있는 거 같은데. 이게 붙어서 안 떨어지네요. 새우를 먹을 용기가 안 납니다. 자, 이거는 참기름하고 들기름하고 섞은 거예요. 아, 반반이요? 네, 오. 반반 섞어서. 그러면 더 맛있어요? 네, 네 맛이 더 괜찮죠. 참기름과 들기름을 섞으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하네요. 자, 벌집에서 막 꺼낸 신선한 애벌레 볶음. 예, 요게 호박 전에 공용으로 올라갑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잘 끄네. 와, 아, 간이 괜찮아. 딱 맞을 것 같아요. 아, 예. 네, 아주. 기대됩니다. 네. 같아. 하시는 건 아니죠 지금? 많이 아 아주 맛있게 잘 됐어요. 어이,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데요. 예, 자연인의 엉뚱한 도전 정신이 빛나는 산골 밥상 이렇게 딱 완성됐습니다. 자 맛이 없더라도 맛있게 먹었지. 아 예, 맛있어 보이는데요 뭐. 청국장이 맛있게 생겼어요. 아 여기 오이 보이네요. 예 네, 오이도. 아 오이. 아 오래 끓여서 그런지 전 아삭할 줄 알았는데 흐물흐물하면서 오이 맛이 별로 안 나고 살짝 나는데 맛있어. 오이 청국장 다행히 성공적인 것 같은데요. 예, 입맛에 좀 맞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식탁의 주인공은 따로 있잖아요. 얘네들. 맛있는데 이게 되게 에? 번데기 100배 맛입니다. 번데기 100배. 이건 후라이팬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 진짜 예? 되게 맛있는데 이거 마저 해먹어요 저거. 저는 이걸 싸먹어보겠습니다. 야 처음에 질색을 하더니 뭐 이러다 다 먹겠는데 지금? 그렇게 맛있어요? 야! 그래도 그냥 와. 호박전에 싸먹는 것보다 그냥 먹는 게 더 안 나요? 세상에 이런 호박전 없습니다. 엄청 고소해요. 그럼 이 다음에 제가 호박전에다가 좀 넣고 한번 호박전을 해 먹어봐야겠네.